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뭐냐면 제가 그 온라인 유통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업체랑 이제 상품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샌드위치와 도라지청이라고 하는 상품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보내준 상품 URL을 보면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왜냐? 그 업체가 보내준 URL에 있는 판매 상품에 제품 명칭이 너무 입에 안 붙어서인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면 다음번에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했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뭐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 잘 붙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품 명칭도 사람의 입에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이 상품이 이제 샌드위치가 3개짜리가 9,900원이다 라고 했는데,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가 표기가 제품 명칭에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라지청이라고 하는 품목도 이제 그 업체가 도라지청을 14,000원에 판매를 한답니다. 근데 15g짜리 15개가 들어가 있는 게한 박스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제품 명칭에 15개 들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명칭들이 좀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을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제품 명칭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품 명칭에 그 상품을 좀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좀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뭐 제가 받침대 없이 그냥 찍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건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온라인 유통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잘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배송비를 선불로 3,500원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판매가 9,9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데 배송비를 3,500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 상품 사는데 배송비를 3,500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무려 뭡니까? 한30% 이상의 금액을 배송비로 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상품 사는데 뭐 13,400원을 내는 셈인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배송비가 부담입니다. 뭐 그러면 이 상품은 좀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배송비가 포함이 당연히 돼야죠. 제품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팔려고 하는 상품의 가격에 비해서 배송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처음에 제일 앞단에 놓이는 상품은 가격대가 최대한 낮아야겠죠. 하지만 이 상품이 어떻게든 조건부 무료 배송이든 아니면 배송비를 부담하고든 충분히 이 상품을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좀 여지를 좀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상품이 정말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에 속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협력업체랑 소통을 하면서 든 생각들을 좀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온라인 유통에서 내 상품을 갑자기 올려서 판매해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가면 그 길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여러 가지의 채널에서 내 말만 들으면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출 1억 내고 월 순수익 500만 원, 1000만 원 쉽게 낼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보다는 어쩌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품 명칭 하나 만드는데 좀더 신경 쓰고 조건부 무료 배송할지, 뭐 무료 배송할지 이런 것들 좀더 고민하시고 뭐 어떤 식으로 고객들에게 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 건지에 대한 마케팅 부분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하나씩 둘씩 뭐 셀러 입장에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과 그쪽에 담당하는 담당자와 잘 소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뭐다? 온라인 유통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서 1년 뒤에, 3년 뒤에 남아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지만, 1년 뒤에, 3년 뒤에 좌우 소통하는 그 상대편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처수리에 배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씩 둘씩,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다 해보고, 알아가보고, 배워보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놓쳐도 보고, 좀더 챙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죠. 온라인 유통은 온라인 MD와 셀러가 항상 즉시적인 소통을 하면서 바로바로 뭔가를 만들어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었는데 상대편이
하루 대에 얘기하고 일주일 대에 얘기하면 사실상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보면 맞죠. 물론 초기에는 내가 좀더 많이 기다리고 좀더 경청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사람과의 관계든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내 상품을 행사로 기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온라인 유통이라고 금방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들여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온라인 유통은 다른 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 내 노력과 내 땀을 좀더 쏟으면 그래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너무 조급한 마음을 안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쉽게 되는 거 없고 또 포기하지만 않고 계속 머물기만 하면 그래도 기회는 온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